정유주 씨가 또 최근에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정말 황당하게 열애설 없이 바로 결별로 검색어 1위. 아, 열애설이 나지 않았는데 바로 결별설. 진짜 신기해요. 왜? 다 아세요.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이제 보는데 되게 신기하신 거예요. 강남 쪽에 아시는 기자분들. 제가 덕후 덕후. 안테나 덕후. 안테나.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뭐 결별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열애설이 먼저 나잖아요. 네. 뭐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결별을 하게 되면 결별설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비 씨는 바로 결별설. 네, 근데 열애설이 아무도 모르셔서 그렇지 나긴 났었어요. 아, 예. 아 그래 짧게 나긴 났었어요? 할 때 당시에 제가 나긴 났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1년을 교제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근데 그 전혀 그러지가 않았는데 사귀지를 않았어요? 안 했는데. 예전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안지 오래됐어요. 다 같이 지인들끼리 그 중에 한 분인데 그거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네? 전혀? 어 정훈 씨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집이 왔어요 아주 좋아요 예. 자 우리는 지금 그래 오늘 화신대에서 좀 나쁜 역할 좀 맡아주세요 네, 다 같이 이렇게 친한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친한? 근데 그 안지도 되게 오래됐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전설해준 거 그러세요? 네, 그래요 네, 표정 봐 아니요, 제가 봤어요 근데 덕분에 네. 구원 씨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이유비 씨 때문에 구원 씨가 오히려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였었어요 인생에 구원 됐네 그럼 좋아요 아니,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만나고 이런 이슈화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잘할게요. 여기서 이제 방법은 뭐 이렇게 너무 아니요, 그게 아닌데 가만히 있고 뭐 말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네, 좀 약간 쿨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럼요. 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네, 보여요. 쿨하게. 그게 네. 더 매력적으로 네. 보여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네. 할게요, 구원 씨.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하고 오랜만에 통화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영상 편지? 자, 영상 편지 한번 예. 해주세요. 영화 전설해준 거 너무 잘 봤고 잘 지내지? 잘 지내 미안해 미안해 여기에 이제 미안해. 여기에 슬픈 음악만 깔면은 야 영화 전설해준 거 너무 잘 봤고 잘 지내지? 잘 지내 고마워요 네, 재결합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게스트들 네, 그 수많은 풍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풍문 뭐 다섯 개를 추려봤습니다. 예. 풍문 넘버 5죠. 뒤로 갈수록 약간 조금 더 더욱더 궁금한 풍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풍문. 예. 아까 그 저기 우리 정웅이 씨가 은연 중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준비된 연기자다. 근데 이게 이 풍문이 아마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정웅인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불과 이틀 전에 캐스팅이 됐다.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이틀 전이면 완전 빵꾸거든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서 정웅인 씨가 그 드라마에서 너무 성격 연기를 잘하니까 이거는 한 달 전에 정웅인 씨한테 감독이 이런 역할이니까 뭐 분석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겠죠. 이틀 전 예. 전설의 주목을 하게 되면서 네. 비록 내신이었지만 어쨌든 그 작품에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감이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역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친구하고 두사불체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코믹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배우로서 내가 자식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역할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배우라면 다 그러겠지. 이유비 씨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강석 감독님이 웅인아 너는 악역을 좀 해서 코믹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악역을 좀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니저한테 악역을 좀 계속 찾아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독님들이 저에 대한 느낌이 아무래도 그런 코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거절당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작품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올해는 좀 편히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 다니면서 그러자. 아, 좋으시네. 네네. 포기를 한 상황에서 집에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지 매니저가.
내일 모레 대본 연습인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작품이 갑자기 편성돼서 그래서 형님이 악역을 밑도 끝도 없는 악역인데